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지 AI 넷에 올라온 글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 외국에서 지금 삼성이 AI에 대한 거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놀랍습니다. 삼성의 AI에 대한 두려움. 삼성전자가, 그죠, AI 경쟁력을 위해서 주식을 태우려고 그래요. 주식을 사서 태운다 그래요. 삼성이 AI 시대 변화에 흔들리고 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외국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72억 달러 어치 자체 삼성전자의 주식을 자기들이 사서 그걸 태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2025년 2월까지 3조 원 정도의 주식을 스스로 자기가 매입을 해서 소각할 계획이다.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왜냐하면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삼성 AI 시대 변화에 망하나? 이런 흔들리나? 망하나?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해요. 72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으로 투자자를 달랜다. 왜냐하면 자기의 재산이, 자산이, 그죠,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72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해서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 이 회사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주주 환원 이니셔티브로 AI 시대 도래에 주춤하고 있는 이런 삼성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뭐 주가 하락세를 반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AI 시대의 변화에 전혀 준비가 없었어요. 다른 우리 핸드폰은, 그죠, 스마트폰은 우리가 아이폰하고 막 맞서가지고 뭐 서로 이기냐 뭐 지냐 하면서 잘 했는데,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에 뭐 메타에 전부 AI에 대해서 거의 한 20년간 준비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무엇을 하는 사이에 삼성은 AI 말만 하고, 그죠, 실제로 AI에 대한 준비가 없었어요. 왜 삼성은 자사주를 매입해야 했을까? 최근 몇 년간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글로벌 IT 기업은 AI 기업으로 다 바뀌어 갔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AI 기업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전부 삼성의 직원들은 AI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뭐 AI가, 그죠, 일상생활화 되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AI에 공부를 해왔었어요. 그리고 생성 AI 등장은 기존 산업의 판도를 확 뒤집어 바꾸고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내보냈는데 삼성은 이런 짓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이 왜 자사주를 사서 매입해서 태워서 주가를 올려야만 하는가? AI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삼성은 과거의 영광에서 안주하면서 AI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렇다. 투자자들은 삼성이 AI 시대 변화에 뒤처져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AI가 안 되는 회사다라고 해서 전부 다 팔아지킵니다. 외국 사람들이. 주가가 점점 더 떨어질 겁니다. 지금 내년 3월에, 그죠? 지금 현재 내년 2월까지 3조 원어치를 사드리겠다. 발표를 했어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삼성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3월까지, 2월까지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전부 AI를 하는데 앞으로는 AI 기업밖에 안 남습니다. AI 하는 기업, 그 다음에 AI 하지 않는 기업,
두 개가 있다면 AI 하지 않는 기업은 다 망해버리고 없으니까 전부 AI 기업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AI를 하는 기업, 하지 않는 기업이 없어요. 하지 않는 기업은 다 망해버리기 때문에 AI 기업들만 살아남는다. 그 중에서 잘하는 AI 기업, 그래도 못해도 조금이라도 하는 기업, 이렇게 살아남는데 삼성은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5천만 인구가 있는데, 그죠? 미국은 거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전 세계 인구가 미국 인구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많은 인구들이, 그죠? AI를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AI 일꾼, AI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중국, 아니면은 인도에 있는 전문가들이 전부 미국으로 실리콘밸리로 가서 거기를 꽉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AI 전문가가 너무 많다. 우리나라는 인도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중국 사람들도 많이 오지 않고 그래서 AI 인력이 없어서 삼성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AI 인력 한두 명 갖다 놓으면 뭐몇년 있다가 가버리니까요.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해서 투자자의 신뢰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이 삼성이 탄생하고 난뒤 최초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그죠? 소각해버리고 그 가격을 올리겠다. 이건 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대항을 하는 것이 그 삼성의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고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이 AI 투자를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뭐 AI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AI 전문가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래서 자사주 매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 기사들이 대부분 뭐 블룸버그, 뭐 뉴욕 타임즈, 뭐 에이션 월스트리트 저널 뭐 이런 데서 나온 거를 종합한 거거든요. 자사주 매입만으로 삼성의 AI 경쟁력을 확보한다라는 보장할 수 없다. 삼성은 AI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삼성이 투자를 확대하면 구글을 안 하나요?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확대 안 하나요? 너무 많은 확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AI 기반 신산업 발굴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만은 힘들다. 그죠? 지금 시작해가지고, 다른 데서는 20년 전에 시작했는데, 그죠? 일단, 그래서 삼성이 72억 달러, 뭐 1조 원 가까이 되는 저기 주식을 3조 원이죠. 아까 3조 원 가까이 되는 주식을 그죠? 사가지고 태워버리고 주가를 높이겠다. 하지만,변화, AI 시대로 돌아오는 변화를, 변화를 따라가겠다라는 신호탄이긴 하지만 시작일 뿐이고, 진정한 AI 강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노력과 뭐 투자가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삼성 AI 시대 맞이하여서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가? 뭐 다들 그래요. 여기 위에 것이 지금 현재 보면은 AI 그죠? AI 제미나이에서 제미나이 프로페셔널한테 물은 거고 이렇게. 이제 퍼플렉시티한테 물은 거예요. 퍼플렉시티도 삼성전자가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다. 10조 원이라 그러네. 엄청나죠. 10조 원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가격을 주가를 올리겠다 하지만 소용없다. 이렇게 AI 경쟁력 우려로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서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에서 HBM 분야에서는 SK 하이닉스에도 뒤지고 있다. AI 시장의 경쟁력이 뭐 극도로 악화되어서 AI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선생님. 주요 하락 요인을 딱네 가지, 세 가지로 보면 AI 수익 모델이 없다. AI를 안 한다. 그다음에 신규 비즈니스 모델도 없다. AI 기술 고도화 속도 없다. 그죠? AI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가 급감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7월 최고점에서 32% 하락했고요. 주가 총액이 얼마나 1,220억 달러가 감소했어요. 몇백조가 달러 감소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업체 중에 가장 큰 시장 가치 하락이다. 반도체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망하는 삼성이다. 이렇게 외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있으면 지금 파세요. 지금 파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자사주 매입 세부 계획. 그래서 자사주를 이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소각하고 나머지 7조 원에 대한 매입 전략은 이사회에서 추후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 전문가의 전망은 힘들다. 지금 해서 힘들다. 그게 만약에 뭐, AI 전문가들이 그죠? 인도처럼 많거나 중국처럼 많거나 아니면 미국처럼 많으면 몰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A자만 들어가는 사람들, AI, 그냥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들 다 모아서 다 삼성에서 일을 하게만 해도 모자라요. 적어요. 그리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준비, 아무리 해봤자, 주식 태워봤자, 주식 가격은 점점 더 내려갈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이 만약에 살아날 길을 찾는다면, 사실상 AI 기업, 외국에 있는 AI 기업, 아니면 AI 기업은 뭐 삼성에게 그죠. 뭐 AI 기업을 사들이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죠 자꾸 퇴화해요. 거기에 그 기업이 경쟁력을 위해서 구글, 애플, 아마존 뭐 이런 쪽에 전부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이 다 몰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단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싱귤래리티 넷 같은 벤 고르첼의 일반 인공지능 협회 또는 학회 이런 것을 그죠 굉장히 가까이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가 있고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막 일어서려고 하고 있는지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400여 개 스타트업 이런 곳을 그죠 지금이라도 한국에 데려올 생각은 하지 말고 외국에서 스스로 발전하게 두면서 약간의 지분들만 그죠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너무 모든 것이 AI 쪽으로 확 쏠려가서 뭐 지금 현재 전 산업이 80% AI 쪽으로 다 가고 있다까지 이야기하는데 삼성은 지금 1%도 안 되니까 어떻게 그 80%까지 진척이 순식간에 될 수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제 생각에는 삼성은 이미 외국에서 포기했다. 손 놓았다. AI 안 하는 기업이다. AI 못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한국에 5천만 인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AI 하는 인구가 미국에서는 지금 5천만 아니면 6천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언제 어디 가서 대한민국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AI 공부를 언제 시키겠습니까? 이렇게 일꾼이 모자란다. 그러므로 AI 협회 학회 외국에 있는 싱귤래리티넷 같은 협회 학회와 손을 잡고 거기서 생겨나는 그 스타트업들을 그죠 전부 삼성 밑에 두면서 걔들을 키워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구글, 애플, 아마존하고 아무리 손잡아봤자 삼성에게 기술 다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삼성이 AI를 하지 않아서 망하고 있다. 너무, 뭐,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